다음은 이상목 교수님의 미니 강연이 있습니다. 이상목 교수님께서는 2006년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와 후학 양성에 대한 열정으로 꿋꿋이 강단에 서셔서 큰 귀감이 되고 계신 분입니다. 이상목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카우스 재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까 소개가 드렸듯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야외 지질 조사를 나갔다가 장애인이 됐는데 사실 사고 나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의 과학자로서 과학이 재밌고 또 직업이기 때문에 했었는데 사고 나서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죽음을 비슷하게 한번 경험해보고 나면 생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참 다행스럽게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과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고 난 다음에 가졌던 질문들을 누구한테 물어보겠느냐, 내 스스로한테 내가 모르면 누가 알겠냐는 생각이 들면서 또 지구과학을 여러 과학 중에 지구과학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제2의 인생을 사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목을 다시 알게 된 지구로 했는데 이걸 적고 나니까 옛날 노래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래 제목이 영화 미호도 다시 한번 나는 사고 나서 다시는 지질 조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럴 줄 알았는데 정말 다시 지구과학을 전공하고 또 과학을 전공했다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구의 아주 깊은 곳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저희 연구실의 로고인데 10년 전에 사고 나기 전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일반 사람들과 차이가 없었는데 제가 서울대학 해양연구원에서 참 오랫동안 연구원으로 있다가 2004년 초에 서울대로 오게 됐어요. 오게 와서 이제 저는 지질학의 지구과학의 재미를 만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작고 또 큰 대양의 서쪽에 있다 보니까 이 습기가 많아서 식생도 많고 식물도 많고 해서 땅을 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안반을.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구과학의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을까 하다가 당시에 제가 알게 된 마침 어떤 교수님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좋은 대학교. 첫 번째는 제가 나온 MIT입니다. 농담입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과 서울대 학생들과 야외 지질 조사를 나갔다가 거의 야외 지질 조사가 끝날 무렵에 제가 몰던 차가 이렇게 전복이 돼서 제가 이렇게 깔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 됐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어떤 학생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됐는데 제가 입은 상처는 그 SCI 요즘 SCI 논문, SCI 논문 그러는데 SCI입니다. Spinal cord injury. 예? 아주 제가 SCI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제가 받은 수술이 목 접합 수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의 신체를 보게 되면 머리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척추가 있고 척추 안에 요 새끼손가락만한 척수가 있는데 이 척수가 마치 그 케이블 광 케이블망 같이 머리에서의 있는 신호를 몸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척추 목 네 번째 완전히 절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목 여기까지는 움직일 수 있지만 이 아래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고를 당한 다음에 병원에 누워서 중환자실에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별로 입가에 미소가 돌더라고요. 왜냐하면 별로 잃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애 자식 셋이 있으니까 농사는 다 지었고 또 그리고 이렇게 다쳤지만 할 수 있는 직업이 제가 생각할 때 딱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이미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람들한테 나는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도 못한다. 왜냐하면 애들을 때려야지 애들이 말을 들을 텐데 나는 때리질 못하니까 우리 반이 난장판 아니겠냐. 하지만 대학 교수는 학위만 사인하지 않으면 애들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그 학위만 사인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쳤지만 할 수 있는 직업이 딱 하나인데 야 정말 그걸 하고 있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친 것보다도 아니 이게 너무나 운이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사고 난 다음에 한 6년 뒤에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에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사고 난 데는 그 캘리포니아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지나가는 그 지역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과 답사를 하면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아주 평범한 직선 도로였고 바로 요 지점이었는데 또 제가 이제 그 다들 휴식을 취하고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도로에서 다칠 수가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앞에 가는 차들이 제 앞에 한 여섯 일곱 대가 있었는데 그 차들이 천천히 갔지만 먼지를 흩날려서 제가 뒤에서 두 번째였는데 제 차가 앞에 그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날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사고 난 다음에 기억이 나는 게 차가 전복이 되고 학생한테 뭐 애들 다친 애 없냐 이렇게 했더니까 다들 괜찮다. 사실 그 나중에 어떤 학생이 현장에서 사망한 걸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하여간 그 사고 직후 저는 의식을 잃고 그 헬리콥터로 운송이 돼서
그 인근 병원 옥상에 내려지는 바람에 제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하여튼 사고 후 3일 뒤에 깨어났는데 사실 그 3일 동안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임사 체험이라는 걸 겪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 이렇게 그 의식이 없더라도 귀는 열려 있다는 소리를 가끔 하거든요. 제가 눈은 감고 의식이 없었지만 바깥의 소리를 듣고 제가 그 머릿속으로 아마 여러 가지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제가 두번 죽고 세번 태어나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꿨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를 오히려 되게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사고 전에는 좀 그렇게 뭐 강하거나 긍정적이거나 이렇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이그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비슷하게 체험하고 나니까 뭐그 이상 좋은 교육이 없더라고요. 네?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아는 것만큼 이 세상에 그어뭐더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고 나고 돌아왔는데도 이렇게 그 아무런 그 정신적인 흔들림도 없고 그래서 제 얼마 전에 방송국에서 제 고등학교 친구한테 원래 이 교수님이 이런 사람이었냐 그랬더니까 제 친구 아니라고 자기 생각에는 사고 때 머리에 부정적인 생각하는 부분을 다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더큰 선물이 된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그냥 승진하고 논문하고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까 하는 그런 식으로 앞만 보고 달리다가 그래도 이 죽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죽기 전에 뭐 남은 짧은 얼마 될지 모르는 기간이지만 이큰 문제에 대한 생각을 존재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그 중독이 되더라고요. 간단하게 그뭐 미슈입니다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어디까지 알 수가 있는가? 저한테 그냥 믿으란 얘기는 너무 쉬운 문제니까 그칼 세이간이 이런 얘기를 했다죠. I don't want to believe, I want to know. 나는 믿고 싶는 것보다도 알고 싶다 해서 제가 했는데 그때 지금까지 배웠던 지구과학적인 상식 위에 공부 위에 뭐 물리, 화학, 수학, 생물 조금만 더 배우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과학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의 호기심을 채우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뭐 애써서 굳이 장애인이 되거나 어려운 일을 겪으실 필요는 없지만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큰 등불이 된다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아까 사회자님께서 어떤 거를 어떤 메시지를 갖고 가셨으면 좋겠냐 하지만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아니 이 포스터는 그 University of Arab United Arab 아니 United Arab Emirate University라고 중동의 에미레이트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국 대학에서 저를
초청해서 강연을 했을 때 그쪽에서 만든 포스터인데, 제가 그 장애에 관련된 일로 해서 중동을 자주 가는데, 혹시 그 사람들은 종교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서 맨 처음에 이제 제목을 Meaning of Existence and Our Place in the Universe, 존재의 이유와 우주 속에서 우리의 자리, 이런 제목을 주면서 좀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괜히 그 너무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과학 얘기를 잘못하면 해서 겁이 나서 부제까지 달았어요. A personal perspective from scientists on a wheelchair. 휠체어 장애를 가진 과학자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했는데, 이 존재 이런 문제가 정말 이들에게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되게 그 정제된 언어를 써서 조심스럽게 강연을 했는데, 강연이 끝나고 2시간 반 동안 Q&A를 하게 됐어요, 학생들하고. 그래서 너무나 이 대학이 지금까지 제가 만약에 지질학 얘기를 했었으면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안 왔을 거예요. 네, 뭐지? 지구인도 모르는 이런 얘기 했으면 안 왔을 텐데, 이 존재 얘기를 하니까 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뭐 홈페이지가 난리 나고 그래가지고 이 학교에서 다시 한번 와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이 그림은 그냥 제가 그 어디 홈페이지에서 한 긁어온 그림인데, 빅뱅이 생기고 우주가 팽창해서 현재 어떤 모습인가 하는 그런 모식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을 거라고 해요. 믿어야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연의 우연입니다.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빅뱅이 터졌을 때 맨 처음에는 우주에는 주로 가장 가벼운 수소밖에 없고 헬륨이 약간 있고 뭐 리튬이 조금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 같은 별에서 핵융합에 의해서 헬륨이, 아니 수소가 헬륨이 되고 헬륨이 결합해서 탄소가 되고 쭉 이렇게 내려가서 원자 번호 26번 철까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 다 타버리고 소진되면 맨 마지막에 남는 절이 철가루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도 보시면 이게 주기율표에 보면 원자 번호 100번 넘는 데까지 이렇게 다 원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태양이 타서는 이렇게 되지만 마치 압력밥솥 같이 있다가 터져가지고 그 충격에 의해서 더 26번보다 높은 원소들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슈퍼노바 초신성의 그림인데, 미국의 유명한 로렌스 클라우스라고 그 무신론자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별이 자기를 터져서 희생해서 오늘날 우리를 만들었다, 뭐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네? 고귀하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다 별이라고, 스타라고. 네? 아니, 듣기 좋은 얘기지만 하여튼 그거는 뭐 저도 책에서 읽고 받아들여야 되고, 지구과학을 아는 제가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쪽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날 고등 문명을 이뤘는데 과연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말고 그분 있잖아요. 영국의 스티브 호킹. 제가 제 친구들한테, 외국 친구들한테 한국에서는 그분을 꼭 부를 때 영국의 스티브 호킹이라고 불러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한테 스티브 호킹이라면 누군지 모르니까 나는 한국의 스티브 호킹, 그분은 영국의 스티브 호킹. 예? 근데 어떤 기자가 물어봤다 그래요. 스티브 호킹에게 우주에도 생명이 있겠냐 그랬더니까 스티브 호킹 그분, 영국의 스티브 호킹 그분이 답하시기를 원시 생명이 있을 확률은 되게 많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이런 고등 문명을 이룬 생명을 있을 확률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고등 문명을 이뤘는가? 그러면 저 생각에는 이제 뭐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첫째 우리가 의식에 큰 변화가 있었고 약 호모 사피엔스가 20만 년 전에 출현하면서 그 전에 네안데탈인이나 다른 유인원과는 달리 엄청난 의식의 변화와 그 뇌 발달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농업의 시작, 과학의 혁명 이런 것들이 있었는 줄 아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지구도 생명체처럼 진화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런 고등 문명을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소위 말해서 지구와 생명이 같이 공진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진화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고등 문명을 만난다면 아마 ET를 만난다면 그 ET도 어느 순간에 역사의 어떤 순간에는 진화 과정에서는 철이라는 금속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철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지구 지금부터 22억 년 전에 지구상에 사이노박테리아라는 박테리아가 생겨서 처음으로 광합성을 하면서 공기가 만들어지고 그때 만들어진 공기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철과 결합하면서 가라앉아가지고 오늘의 철광산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철을 만나지 못했다면 또 지구가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변화를 하면서 표면에 이런 거대한 철광산을 만들지 못했다면 아마 우리는 아직도 부싯돌 깨고 있을 거예요. 또 석유나 자원 같은 이러한 자원을 우리가 이용하지 못했다면 오늘날 고등 문명을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버드 대학교의 어떤 찰리 랭미라는 교수 말에 의하면 지구는 마치 하나의 연료전지와도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우리 연료전지가 있어서 물과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고 전자 이동에 의해서 에너지를 창출하는데 지금까지의 지구의 진화 과정을 보면 변화 과정을 보면 결국에는 환원 상태였던 지구를 계속 전자를 이동해서 여러 가지 지질 현상들이 이동을 하고 또 그래서 생명체를 탄생시키고 거대한 생명체를 탄생시키고 얘네들이 또 산소를 갖고 몸집을 불리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에 의해서 결국에는 마치 이 거대한 연료전지를 충전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전자 이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난 지금까지의 역사는 137억 년 빅뱅부터 또는 지금까지 그 최근 지구가 만들어진 45억 년 동안의 진화 과정을 보면 그거는 전자 이동을 해서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가 쓸 수 있는 석유나
석탄 같은 자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산업혁명을 해서 오늘날 고등문명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한 송이 국각 꽃을 피우기 위해 했다고 하듯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석유는 단 한 번 지금까지 그 빅뱅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400년 아니까 그러니까 지난 250 앞으로 석유가 한 150년 남다 근데 그 지난 400년 동안에 다 쓴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그 일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우주에서 천문학에서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ET와 교신을 할 확률입니다. 네? 다른 고등 문명과 뭐 이게 좀 믿거나 말거나 같은 황당한 얘기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은하계에서 매년 만들어지는 별의 수 그 별 가운데 행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행성에서 생명이 태어날 확률 뭐 이렇게 계속 또 그 생명체가 또 고등 문명을 이룰 확률 뭐 이렇게 쭉 계산을 하다가 하면 맨 처음에 아주 큰 숫자에서부터 어마어마한 큰 숫자에서부터 자꾸만 확률을 곱하면 이 숫자가 줄어들겠죠. 근데 맨 마지막에 곱하는 게 뭐냐면 그 행성의 나이에서 고등 문명을 이룬 기간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400년 나누기 45억 년이거든요. 거의 100만 분의 1 그거를 곱하게 되니까 답이 어떤 사람이 한번 그 재미삼아 해봤는데 답이 1이 나오대요. 어쩐지 아직까지 ET가 안 나나 우리가 연락이 안 된 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뭐 이게 비슷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칼데셰브라는 소련의 천문학자가 그 우주의 문명을 크게 타입 1, 타입 2, 타입 3를 나눴는데 타입 1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살고 있는 행성의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 2는 자기가 속한 그 태양계 내에서 그리고 3은 그 은하계에서 해서 뭐 우리 인간은 지금 뭐 0.7, 0.6 정도가 되고 타입 2라고 하면 영화 스타트렉 정도가 타입 2가 해당이 되고 스타워스가 타입 3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의 이런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직까지 이 고등 문명이 우리한테 어쩌면 연락을 못한 이유는 다른 곳에서도 제1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0.7, 0.8에서 서로 전쟁하고 핵전쟁하고 자원 고하라고 환경 파괴해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짐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희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번영하고 생존해야 되는 게 단순히 한 국가나 한 그 민족으로서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광활한 우주를 아무도 점령하고 진짜 우리 혼자라면 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은 어쩌면 우주적인 사명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방법은 보통 이제 딴 데 강의를 하면 과학과 나눔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과학이기 때문에 나눔은 지웠어요. 하여튼 이런 합리적인 과학 발전에 의해서 될 게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